오늘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맡으라, 하나님의 전을 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주님의 일을 할까요? 아니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이렇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복중유리 공사가 금요일 마치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쨌든 교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땐 대청소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이런 굳은 일을 과연 누가 와서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가대 의자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바닥 청소를 다 했다는 걸 제가 딱 들어와서 알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등록하는 것도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개인의 선택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떠나겠다는 사람 못 잡습니다. 오겠다는 사람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강제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겠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는 실족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정말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향하라.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빌립은 이제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예요.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일어나라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남쪽으로 향하라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내용은 구체적이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어디였다?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성령님,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보세요,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왜 여길 떠납니까? 여기서 더 사역을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빌립은 그런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내시려면 제대로 보내셔야지 광야로 보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시작을 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별 문제의식 없이 대할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도 이 수요예배 데리러 오기 전에 마태복음 7장, 8장, 9장, 10장을 읽다가 왔어요.
그래서 전 밑줄을 그으면서 봅니다. 이 노란색 색연필을 전 좋아해가지고 제 성경은 노란색으로 주로 칠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하죠. 저도 100독 이상의 성경을 했습니다만은 읽을 때마다 예전에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의식 없이 봤을 때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가는 장소입니다. 자, 그곳이 어디라 했죠? 광야라고 나옵니다. 광야. 빌립도 어디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도 어디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자, 빌립이 어떤 상태인데?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데? 성령 충만하신 상태인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목요일부터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오늘은 목소리도 괜찮죠? 원래 박재진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아니 더 심한 사막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기도 해요. 아주 우리의 민낯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탐욕에 의해서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즉 광야라는 것 자체만으로 불평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녀를 힘있게 키우려고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절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마마보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결국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앞가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불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즉시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빌립 집사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중요한 문구는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즉 빌립 집사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광야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시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당장 눈에 뭔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가서 볼 때 그곳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길을 먼저 내신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느냐 아니면 걸어가면서 길이 열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에 이 공사하고 있는 복충유리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아직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복충유리 해야 된다고, 복충유리 해야 된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과 역사를 입으로 자꾸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될 것이다.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농토를 떠나 저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해가지고 망해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된 이름들이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된 이름들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교회 와서 그냥 생업을 제껴놓고 그래서는 안 되죠.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벌어야 또 헌금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생명책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명책의 책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된 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이기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됩니다. 자, 둘째,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십니다. 자, 세 번째,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소원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도 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진아, 너 목회하고 천국 가야 돼. 저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힐튼 호텔에서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청도 받지 않는데 가보세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초청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은 망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제비 뽑았다고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중직되시는 분들은 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살펴야죠.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잠깐이라도 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건진 일은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그런데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비 뽑기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외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은 10분의 9가 되어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9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일리 빼고 전리 빼는 영혼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하면 몸은 피곤합니다.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느헤미야 11장 2절에서 제비 뽑기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제 제가 얼핏 어느 그 유튜브 아니에요 TV였던 것 같아요. 야 국수사장인데 말이죠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국수사장이. 그래서 저는 그분은 국수를 한 그릇에 한 2만 원 받는 줄 알았어요. 7천 원 받는데 7천 원. 근데 자기가 차를 좋아해가지고요 외제차가 4대인가 뭐 레노바 뭐 하여간 뭐 난 듣도 보통 못한 그런 차를 갖고 있더라고. 근데 아파트도 뭐 20억짜리라는 거. 그러면서 연 매출이요 국수만 팔아가지고 70억이래 70억. 그리고 뭘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연 매출 하여간 120억 이상을 번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의 의식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14억인가를 어느 매장에서 벌었는데 재료값으로 나가는 게 뭐 11억이라든가요 그냥 아낌없이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재료를 그날 쓴 거는 내일 쓰지 않는다. 다 폐기 처분한다. 그러니까 매장 여는 데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7천 원짜리 국수 한 그릇도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 근처에 국수 가게가 없겠습니까? 이미 기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뭐 여는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는 데마다. 여러분 하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하는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진짜 찬양 잘했다니까요. 제가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야,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막. 여러분도 찬양에 감동이 없는 분은 한번 감기 걸려보면 알아. 특히 목 감기. 야, 막 소리는 안 나오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제사장 중에는으로 시작해서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나오죠.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말합니다. 12절 보시면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822명이 나옵니다. 이어서 아다야가 나오고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말하면서 그 형제의 족장된 자가 모두 242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세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인데 모두 128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10단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몇 명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되죠. 15절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는으로 시작해서 삿부대와 요사밧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 밧반디트를 일을 맡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삿부대와 요사밧 이 두 사람은 레위 집안의 어른들로서 성전 건물의 수리와 청소 등 성전의 밧간일을 책임지 이들이었다. 아멘. 분명히 삿부대와 요사밧 이 두 사람은 레위 집안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전 건물의 수리, 성전 건물의 청소 등 성전의 밧간일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일에 경중을 따지죠. 이게 크냐 작으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는데 나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이 들어요. 느헤미야 11장 17절로 18절에서 우리는 16절에 나오는 삿부대와 요사밧과 아주 대조되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도 그래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형제 중에 박부가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 17절로 18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훨씬 쉬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동료 레위 사람 가운데서 박부가가 그 다음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삼모의 아들 압다도 있습니다. 삼모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사는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입니다. 아멘. 아삽의 증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가 맡은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성가대에 해당하는 일을 한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삿부대와 요사밧이 하는 일과는 아주 대조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삿부대와 요사밧이 하는 일은 아주 손에 자꾸 물을 묻혀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의 증손 삿대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가 맡은 일은 뭐예요? 그냥 이 목소리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따냐가 하는 일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다양한 부서와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일이 더 크고 작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일이 더 귀하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가져가는 마음은 감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가대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찬양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시편 150편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로리아 성가대가 오늘 저녁에도 저기 찬양을 했고 우리 천사예생도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죽 누구죽 거리고 나올 때 이분들은 벌써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곡도 쉬운 곡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나와요.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느헤미야 11장 19절을 보시면요, 성 문지기는으로 나오죠.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 모두 172명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에서 살았고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씨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23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아멘. 즉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 논산시도 시립합창단이 있죠. 예, 시립합창단이 있으면은 그 합창단원에게 일정한 페이가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세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대신이 돼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일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에 대해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맡기는 기준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따릅시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춥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가 다가와요. 이때 주인이 그의 재능대로 한 달란트를 주었던 종에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돈을 땅에 파고 감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에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부쳐받았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세요. 돈을 주었다면 돈에 대해서,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에 대해서, 명예와 지위를 주셨다면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참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죠? 어느 대통령은 탄핵까지 됐습니다. 왜 탄핵이 됐죠? 백성이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대통령의 역할을 못했다고 탄핵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재능과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줘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의 몸인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매 순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 다음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하찮게 여기는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저 선지자들이 칭찬을 받고 좌편에 있는 자들이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듣는 내용에 보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자, 무엇 때문에 칭찬받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병들죠? 누가 옥에 갇힙니까? 물론 죄를 짓는 사람이 옥에 갇히고 뭐 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오고 돌봐주었다. 이거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오늘도 큰일에만 용팀내지 마시고 아주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손에 물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함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